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전일장 글로벌 증시는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감이 나오면서 발목을 잡히며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코스피 전일장에서 2,088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좀 강하게 마감을 지었나 싶었는데요. 막판에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다소 아쉽게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장 상승세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글로벌적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장 약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전일장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2060포인트 부근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전일장보다 14포인트 정도 개장 때보다도 상승폭을 반납한 채 하락폭을 키운 뒤 2061선까지 현재 뒤로 물러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수급이 꼬였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한번 팔자세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기관도 물량을 보태고 있습니다. 기관 100억 원이 넘는 물량, 외국인이 267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선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만 4자세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역시나 쉬어가는 움직임 나오주면서 1% 가까운 하락률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자동차주는 엇갈린 모습이네요. 현대차는 쉬어가는 움직임, 현대모비스는 강보합권대 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와 포스코의 낙폭이 조금 큰데요. 1%대 하락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분위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아차도 함께 쉬어가는 움직임, 신한지주가 2%에 가까운 하락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1%대 하락세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570선까지 회복한 채 마감을 지었습니다. 전고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장 출발도 570선 부근에서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하락 반전을 하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전일장보다 이런 5포인트 정도 하락한 56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이어서 살펴보죠. 역시나 수급 자극이 좋지 않습니다. 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로 기관 외국인 동반 쌍끌이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만 1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이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혼조 양상인데요. 셀트리온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이 전일장 급등에 이어서 오늘장 3%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악재로 작용하며 3%대 급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홈쇼핑주도 오늘 2% 가까운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CJ E&M이 오랜만에 반등세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시총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나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띕니다. GS 홈쇼핑 함께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 반도체 1%대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컴투스 이제는 좀 쉬어가려나요? 6% 급락 오늘 나와주고 있고요. 로엔이 다시 한번 오르고 있습니다. 5%에 가까운 상승률. 음원 가격 인상과 함께 또 여러 가지 면이 무각이 되면서 오늘장에서 단연 주목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도 오랜만에 반등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메디톡스는 쉬어가는 움직임 연출하고 있네요. 외환시장 동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나거래일 만에 오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글로벌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월 말이다 보니 내고 물량 출회량에 따라서 낙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전일장보다 이런 60전 상승한 1016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선상은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선상 코멘터리도 바로 확인해 보죠. 먼저 김선윤 멘토님, 조정은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이상도 멘토님, 9월 바닥은 거기다 라는 코멘터리 작성해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나눠봅니다.
즐겁게, 수익을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주법 놓치지 마세요. 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상클럽을 잘 이끌어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선수배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 상차트의 샘플러스 이상노 멘토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시황 전략 잠시 들어봤는데 궁금증이 많습니다. 우선 김선윤 멘토님은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말씀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군들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뭐 제가 최근 들어서 보고 있는 업종들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은 말씀드리긴 지금 당장은 힘들고요. 네. 상황 보면서 천천히 말씀드릴 거고 지금 보자면 오늘 시장 현재 좀 밀립니다. 지금 현재 외인들과 기관들이 100억 이상씩의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표 흐름은 괜찮게 나올 것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악재 상황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하지 말자. 그래서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표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들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지표는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문제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러시아가 침략했다 이런 발언을 네.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엔 쪽이 제소를 도와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태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유럽 쪽에 지수들이 영향을 받았고 뉴욕 증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실 한데 큰 폭으로 영향을 받았나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냥 약과학권 수준으로 대부분 머물렀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증시도 그 고스란히 어제 상승하다가 뉴욕 증시와 글로벌 증시가 했던 것처럼 고스란히 답습해주면서 어떻게 거의 그냥 강보합권이 끝나버렸고 보합권이 끝났고요. 오늘장도 고스란히 그 흐름을 따라갈 흐름. 그러면 지금 현재 0.5% 이상 깨지자마자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 싸다는 구간인 거죠. 다시 상승 쪽 분위기가 나와주면서 큰 폭의 하락은 안 나올 겁니다. 약보합권에 머물거나 거의 보합권이나 강보합권에 맞출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이런 조정에 대해서는 매수 기회로 삼으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양대 증시 오늘 함께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지금의 조정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보면서 좋은 종목들 알맞은 가격에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노 멘토님 9월 바닥은 거기다라는 말씀해주셨는데 어딘가요 거기가? 네. 예, 곧 오겠죠. 곧 옵니다. 자, 짚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바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를 노리셔야 되냐면,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기관이 무조건 들어와줘야 됩니다. 자, 기관의 동반수 매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신 외국인은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이 나타나지면 바로 수급의 급소가 생길 수 있겠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한번 더 밑꼬리를 다는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이런 모습 좀 나타나고 있고요. 8월 8일날 바닥권이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앉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가격대 지금 2050포인트에서 2045포인트 2050포인트 이 부분 자체 상당한 지지권력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때 수급 바뀌는지 여부 손바뀜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포인트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우리가 코스닥 시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우리는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강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무조건 가겠지라는 생각에 코스닥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우가 어느새 벌써 신고가를 펼치고 그렇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코스닥은 빠지고 코스피만 크게 올라갈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그런 빈틈을 노리는 게 바로 기관의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들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코스닥도 신고가입니다. 코스피만 신고가가 아닙니다. 양시장 모두 다 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중에서 저는 코스닥이 좀 더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네. 보는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도 꼭 열어놓으시고 만약에 코스닥을 공략하시려면 정해져 있습니다. 예방의학에 관련된 분야, 심미에 대한 분야, 그리고 의료기기라든지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더 보셔야 되고요. 코스피는 똑같습니다. 전기전자가 어차피 가야 됩니다. 네. 전기전자 종목분들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좀 등한시하지 말아보자라는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두 분의 시황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선상주의 정답을 맞추신 당첨자를 고지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으로 당첨자 번호가 공지가 되고 있는데요. 휴대폰 끝자리 7427번 그리고 627번 2131님 3202님 네 분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두 분의 문자 멘토링 서비스 받을 수 있으실 텐데요. 네, 네 분 당첨되셨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가요?
뭐 문자 받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굉장히 좀 느긋하게 매수 들어가는 스타일이고요. 저랑 해보시면 아십니다. 굉장히 재미없습니다. 네. 진짜 말씀드리는데 재미없어요. 대신에 천천히 계속 수익은 계속 냅니다. 네. 요거는 기억하십시오. 네. 천천히 큰 수익 내드리고 계십니다. 문자 받아보니까 문자량도 엄청 길고 꼼꼼하게 접근해 주시니까요. 받아보시고요. 이상윤 멘토님, 네 분 어떻게 관리해 주실 건가요? 아, 저는 더 짧게 보냅니다. 네. 제가 종목 두 개 보냈거든요. 자, 종목 두 개 보냈는데, 하나 마이크론이었습니다. 7,800원 말씀드렸고요. 그거 종목 한 개하고 LG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안 사셨대요. 예. 한 달에 두 개 보냈습니다. 네. 그만큼 잘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종목 살 때마다 만약에 유료 회원분들도 마찬가지고 무료로 이렇게 제가 멘토링 서비스 해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전화통화는 병행합니다. 하지만 그 종목 한 개를 비중을 크게 좀 실습니다. 그래야지 저와 주식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시지 마시고요. 네. 그거는 당연히 수익을 나는 부분이고 뭘로 봐야 되냐면요. 거기에 다른 여타의 취미를 통해서 재미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센터도 다니시고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좀 공유를 하세요. 돈을 벌어가지고 주식으로 재미를 느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식은 어차피 재테크입니다. 그래서 네. 주식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종목군 그리고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그런 걸 걱정하지 마십시오. 책임지고 그런 걸 보내드립니다. 걱정하지 네. 마시고 이번 한 달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전한 종목들로 두 분 멘토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시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선상주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선상주 포트 바로 확인해 보죠. 먼저 김순희 멘토님 포트부터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종목 담겨져 있는데요. LG화학과 SM, KS해운 모두 강보합권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SM은 3%에 가까운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두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편입을 한 삼성전자 아쉽게 쉬어가는 움직임이고요. 그린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윤 멘토의 포트도 이어서 확인해보도록 할 텐데요. 두 종목 담겨져 있습니다. DNA 링크는 쉬어가는 움직임, 삼지는 4%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분의 힌트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수익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님 81.9%대, 이상윤 멘토님 역시 85.1%대, 두 분 다 80%를 넘으셨습니다. 힌트 받아보도록 하죠. 이 선상주 힌트, 두 분 다 오늘은 선상주를 들고 나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네, 어찌되든 일인가요? 두 분 다 오늘 선상주 공개하지 않으셨는데요. 먼저 김선윤 멘토님. 아침에 이제 종목을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통 제가 일요일 날 저녁과 토요일 날 많이 선택을 해놓은 다음에 한 주 동안 지켜보면서 하나 하나씩 이제 상황 보고서 수급 보고서 꺼내는 그런 스타일인데 오늘 시장 흐름 자체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자체에 대해서 네.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 사실 관심 있는 종목군, 업종군들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일단 제가 여기서는 꺼내지 않았고요. 하나하나씩 지금 상황 보면서 대응하려고 하니까 오늘은 아니고 제가 다음 주 상황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에도 7가지 종목 담고 계셔서 좀 더 관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윤 멘토님들 들고 나오시지 않으셨는데요. 포트 빨리 채워야 되지 않을까요? 아, 예. 아, 근데 제가 그 한 가지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포트를 못 채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저번 주에 몸이 아주 공개 방송을 못 했죠. 네. 그래서 포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해야지만 거기서 이제 종목을 추천하면서 이제 올리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종목이 조금 안 당겼던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공개 방송 진행 중이죠. 오늘 하루 종일 합니다. 월요일도 하루 종일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제가 이때까지 밀렸던 거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왜 이상로가 시즌2에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대형주를 30%, 20% 네. 보내는지 그런 종목 또 말씀드리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로 멘토님은 거의 선상주 제로베이스의 누적 수익률에서 출발을 했는데 벌써 80%가 넘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상클럽 끝난 후에도 계속 오늘 공개 방송하시는 거죠? 네, 계속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윤 멘토의 공개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시청자 만나보기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겠죠.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시청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778에 2611, 아,
서울 전화 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0110번으로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분의 또 명예의 전당 종목들에는 어떠한 종목들이 올라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두 분이 다 20%가 넘는 수익률 올린 종목들을 명예의 전당에 올려놓고 계시는데요. 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토니 멘토님 7월 29일에 편입을 하셨죠. 기업은행으로 25.4%의 누적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 이상루 멘토의 포트도 살펴보도록 하죠. 다수의 종목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20%에서 31%의 수익률까지 안겨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오케이!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저희가 선상클럽 앞뒤로 무료 방송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는 이상루 멘토가 진행을 하고요. 11시부터는 김선유 멘토가 진행을 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말이 있죠. 오늘 김선유 멘토님이 휴가 가시는 관계로 11시 무료 방송은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요. 다음 주부터 참여해 주시고요. 그 대신 이상루 멘토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무료 공개 방송을 여신다고 하니까요. 참여해 보시면서 알짜 정보들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죠.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청자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사조 해표 매수해도 될까요? 8316님께서 물어봐 주셨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네요. 김선희 멘토님, 매수가 아니라 매도 관점이다. 매수하지 말자. 이상루 멘토님 역시 16,000원 변곡 구간이므로 지나간 버스다. 담아보지 말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사조 해표에 대한 매수 궁금 여부 물어봐 주셨는데요. 두 분 다 강하게 의견 반대 의견 내주셨습니다. 김선유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자, 사조의 표는 저랑 정말 이제 친하신 한 분이 같이 투자하시는 분이 한 2년 정도를 네, 보유하고 계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쯤 빛을 보고 계시겠죠? 정말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조금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상태는 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추세에 대한 부분에 선을 긋는 그 흐름만 보더라도요. 지금형 구간 자체는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있네. 차트를 좀 같이 보시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잖아요. 바닥 포인트부터 해서, 그쵸? 요렇게 라인 잡히고, 이거 어떻게? 올려본다 하더라도, 요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거의. 그러면 지금 흐름에서 뭡니까? 네. 여기 매도 포인트고, 매도 포인트. 급하게 따라갈 수는 없어요. 조정 나온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모를까? 근데 이렇게 보통 세 번의 상승을 한 번, 두 번, 세 번 준 이후부터는 보통 한번 쉬어갑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5월 달부터 해서 7,000원부터 해서 22,000원까지 갔어요. 딱 어떻게? 3개월. 네. 그렇죠? 3배. 더 이상 올라갈 여력이 있어도 많진 않을 거란 말이죠. 자, 지금 이걸 산다고 매수되나 질문 주신 분.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더라도 이런 추세 하단 부분 제가 맨날 네.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뭡니까? 슈팅이잖아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문자 주신 분 이렇게 주식하시면 돈 계속 잃으세요. 그냥 적금하십시오. 주식하지 마시고. 아셨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포토에 담아보기 전에 저희에게 안전진단 받아보셔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제 추세 상단에 있는 종목 말고 하단에 근접했을 때 있는 종목을 잘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013-3366-0110번 열어놓고 시청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이어들어온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KG ETS 매도해도 될까요? 9567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역시나 의견이 일치를 했습니다. 매도하지 말자. 김선유 멘토님, 상승 추세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이상루 멘토님도 수익성 계산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9567님 매수가 비중 살펴보니까 5,320원에 4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지금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매수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얼마까지 좀 목표가를 설정해 놓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번에는 이상루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KG ETS 같은 경우에는 일단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아셔야겠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산업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을 재활용, 신재생 에너지 이런 관련으로 조금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 그러면 지금보다는 앞으로 좀 더 수익성 개선에 대한 여지가 남아있을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그런 뉴스가 또다시 이어서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뭡니까? KG ETS입니다. 자, KG 하면 원래 뭐가 떠오르세요?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네. 맞죠? 하지만 그 기업들이 최근에 어떤가요? 기업 계열사들이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KG 모빌리언스, 아, 많이 꺾였죠. 지금 많이 내려갔습니다. 자, KG 이니시스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많이 꺾였죠. 지금 네. 많이 내려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KG ETS 보겠습니다. 요거는 근데 반대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최근 들어서 SK그룹이 잘 갈까요? SKCNC 신고가 같고 SK하이닉스 신고가 같다가 조정이 오고 있는 상태고, 자, 이런 식으로 그룹에 관련된 종목군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런 부분 해결돼야 됩니다. 자, 기업에 대한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변곡점 몇 가지 나타나는데요. 변곡점 체크합니다. 자, 이 자리 위에 상단 자리, 그리고 하단 자리, 지금 여기에 박스권, 작은 박스권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5,290원, 5,550원, 작은 박스권이고, 지금 하단,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상단에 다시 매물을 모으는 구간입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손절가를 한번 좀 잡아드린다면, 자, 시세적인 부분으로, 자, 요 가격대 보이십니까? 시청자님. 자, 5,200원대. 요 가격대가 마지노선 가격입니다.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 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미 차트는 만들어놨는데 계열사의 분위기 때문에 못 올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KG ETS 괜찮은 종목이니까 좀 더 홀딩하시면서 큰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홀딩 의견 내주시면서 하단 5,200원 부근 잡아주셨으니까요. 알맞게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 바로 확인해보죠. 네, 이번에는 OCI 매도해도 될까요? 278 하나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두 분 다 매도하지 말자. 김선희 멘토님 너무 빨리 사셨습니다 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이상도 멘토님도 단기적인 반등만 노려보고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278 하나님 매수가 비중 살펴보니까요. 149,500원에 1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김선희 멘토님이 상담해 주실 건데요. 너무 빨리 사신 건가요? 네, 제가 최근에 태양광주를 또 눈여겨보고 계시죠?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해서요. 차근차근 제가 조금씩 거론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매수 사인을 제가 드리고 있진 않습니다. 그냥 지금은 지켜봐야 된다. 이제 서서히 관심권에 두고서 올라갈 때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 제 다른 방송을 보고 매수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시기적으로 일치하다 보니까. 근데 매수 사인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일단 관심종으로 넣어둬라 이랬는데 먼저 사신 네. 것 같고요. OCI 같은 경우 한번 치고 올라가면 무섭게 올라가죠. 대형주임에 불구하고도 막 10% 이상 갈 때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버려져 있는 상태. 상반기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하반기부터는 잘 아시겠지만 태양광 패널 수요 증가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인상폭도 있고 폴리실콘 가격도 쉽게 막 꺾이고 있는 그런 그림도 아니고 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수급적으로 아직 관심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네. 기관들이 좀 매수세가 잡아주면서 주가를 같이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이고, 하나케미칼도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이런 매수세가 아니라 좀 더 확실한 매수세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시기. 근데 분명히 수일 내에 옵니다. 금방 올 거예요. 한번 큰 반등을 줄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가 그래도 올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사신 구간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 구간이지만 조금 너무 빠르지 않았나, 수급 보지 않고 사신 네.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가격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보유해보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반등을 한다면 빠른 반등을 이어진다고 하니까 홀딩 의견 주셨고요. 좀 매수를 궁금하신 분들은 기관 매수가 들어올 때 매수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013-3366-0110번 열어놓고, 그리고 서울전화 02-3153-1611번, 1612번 두 대 전화 열려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오택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먼저 김선희 멘토님 매수하지 말자. 수급도 안 좋고 차트도 불안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 역시 방향성 여부를 체크해보고 매수해보자.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8937님번께서 오택 문의 주셨는데 현재도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상노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어, 맞습니다. 지금 종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택이요? 오택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종목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게 실시간적으로 문자가 확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막 일일이 지금 상당히 바쁜 시간을 항상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맥점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꼭 다시 볼륨을 좀 더 올리시고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택 한번 보시면요. 자, 차트 한번 같이 봅니다. 자, 크게 한번 보시면. 자, 주가상에 지금 어떤 파동이 일어나고 있는지하면 네. 조정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죠.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현재 이 관점을 한번 같이 본다면요. 자, 고점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한 번에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는 판단입니다. 자, 지금 뭡니까? 우리가 책에 보면 항상 앞쪽에 나오는 거죠. 기본기에 헤드앤숄더. 그 역삼각형이 또 하단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 딱 그렇게 상태가 되고 난 다음에 옆으로 횡보를 하는데 네. 우리가 이 여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저점 자체가 어디였습니까? 원래 그 저점은 여기죠. 하지만 이 자리가 깨졌죠. 그러면 이 자리가 저점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금은 다시 한번 더 파동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점을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큰 틀에서는 아직까지 횡보성 단계 안에 놓여있다라고 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앞에 있던 부분은 뭡니까? 상승파동의 일종이죠. 하지만 뒤에 있는 이 조정파동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시세가 붙어서 올라오는데 자 거리량도 밑에서 다시 한번 붙어서 올라옵니다. 하지만 앞에 있던 매물은 다 뭡니까? 악성 매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아직까지 방향성이 탐지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세 자체를 크게 보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짧게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는 팔고 나머지 대안주를 조금 찾아서 접근하시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은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시고요. 아직 방향성 여부가 체크가 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트렌드가 있는 종목으로 대안주를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궁금하시다면 선상클럽이 끝나고 이상노 멘토가 무료 방송 진행하고 계시니까요. 참여해 보시면서 좋은 종목들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 바로 확인해 보죠. 네, 이번에는 고영 매수해도 될까요? 6899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두 분 다 매수하지 말자 같은 사인 주셨습니다. 김선희 멘토 추세 상단 조정 시에 매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시세 분출 구간 있다 대안주를 좀 찾아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영 2%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김선희 멘토님, 언제 매수하면 과연 적기일까요? 네, 고영은 뭐 참 좋은 회사인데요.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어요. 지금 보자면 큰 폭의 좀 상승을 큰 그림이 지금 두 번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1년에 한 번씩 바닥을 좀 확인하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큰 추세를 봤을 때 여기 포인트가 바닥이었고 그 다음 여기 포인트가 바닥 포인트의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자면 2012년부터 한다면 이 모양을 좀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대는 잘 보시면 좀 슈팅했다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2014년부터 해서 이 선을 놔두고요. 단기적인 흐름을 봅시다. 2014년부터 해서 추세를 보건데 이 추세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다시 이거를 평행하게 보자면 여기서도 어떻게 고점 포인트가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매수 구간이 아니라 최소한 1차적으로는 여기 내려와줘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네.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현 추세의 고점 포인트는 매도 포지션입니다. 매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려왔다가 여기가 만약에 26,000원을 깨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다시 깨버린다면 어떻게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추세 상단 쪽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단권을 근접을 했을 때 안전하게 매수해보자란 말씀 남겨주셨으니까요. 좀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고 추후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 바로 확인해보죠.
네, 이번에는 예림당 매수해도 될까요? 0476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역시나 두 분 다 매수 사인 안 주셨는데요. 김선희 멘토님, 바닥 확인이 아직 안 됐다라는 말씀 보여주시고요. 이상도 멘토님, 지금은 차트만 보인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예림당 오늘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전일장 최저를 찍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상도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이 예림당 제가 요거는 한번 추천을 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때 방송에서 수익을 조금 거두고 나왔었고, 그리고 그거는 승이 되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왜 지금 자리에서 안 됐냐 하면, 자, 예림당을 물어보신 시청자님, 좀 이따 방송 끝나시고 공개방송 꼭 들어오세요. 네. 안 그래도 요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항상 차트적으로 나타나는 바닥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개 보여드리면 현대중공업 한번 볼게요. 자, 현대중공업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무조건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자리죠. 왜냐고요? 전 저점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무조건 지지를 받아야 되는 모습이죠. 자, 차트를 더 크게 보면요. 자, 어떻습니까? 그전에 돌파가 분명히 이루어졌던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는 강력한 지지선이 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림당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림당 차트를 한번 크게 보시면요. 어때요? 돌파가 나왔던 시점이 어디였습니까? 여기 하단에서 돌파가 나오고 이 자리, 그리고 상단에 있는 이 자리 또다시 돌파가 나왔죠. 네. 이 자리 보이시죠? 이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는 자리였습니다. 자, 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차트를 길게 늘어뜨려서 한번 보면 하단에서 점점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주가는 빠지고 있는 모습, 거래량의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거래량 자체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있을까? 자, 반대 상황으로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주가가 어디로 갈 확률이 높다고 했죠. 거래량이 붙으면 더욱더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이 다시 이렇게 붙는다는 것은 이 가격이라도 팔고 나가야겠다라는 네. 의지가 보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예림당 물론 기업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반등 자체를 좀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5,550원 기다려보세요. 현재 5,700원대까지 다시 한 번 더 큰 반등이 나타났을 때 한번 기회를 노려보자고요. 급하게 들어가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더 빠질 수 있는 차트고 갭 하락도 보일 수 있는 차트니까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네. 반등 추이 지켜보고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바닥을 뭐 잘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바닥이 단단한지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림당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 반등 추이를 확인하시고 매수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는데요.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드릴까요? 네, 자화전자요. 자화전자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1년은 갖고 있는데 너무 내려가지고 네. 궁금해서 그래요. 아, 오래 보유하셨네요. 매수가 네. 비중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21,700원 100%예요. 네. 21,700원에 100%인데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님, 왜 이렇게 100% 비중을 실을 정도로 많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예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어요. 네, 지금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빠르게 받아보죠. 네, 아버님 비중이 너무 높으십니다. 100% 비중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도 지금 상당히 높으시죠. 21,700원에 가지고 계십니다. 김선윤 멘토님,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반등을 좀 기대해보면서 홀딩에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주셨고요. 이상도 멘토님, 반등 시에 무조건 빠져나와보자. 역시나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님 만나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래 들고 계시고 많이 네. 밀리니까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많이도 갖고 있습니다. 아주. 금액도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예, 예. 아, 혹시 저 한 장 넘어가세요? 네? 한 장이 넘어가세요? 한 장이라면은 큰 거 한 장. 아, 그렇게는 안 되고요. 아, 그래요? 가까이 됩니다. 가까이? 네, 많이 들고 계시네요. 한 장이시네요. 아, 반 장 정도 됩니다. 반 장 정도? 예. 그거 정말 많으신데? 네네. 아이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냥 저기 여유돈이라서 네. 내려도 그만, 안 내려도 그만 이렇게 마음을 비웠었는데요. 아유, 너무 내리니까 이게 네. 좀 그러네요. 아, 그 선생님 여유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자기 돈이죠. 그러면 이걸 계속 뭐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갖고 있어도 뭐 갈까요? 네, 자 볼게요, 선생님. 네네. 제가 일단 팔지 말자 말씀드리는 게
이게 십사리 지금 매도 사인을 드린다고 해도 매도는 못 하시는 그런 가격이고. 예, 예. 그렇죠? 이전에 이제 주가를 크게 본다면 이게 예전부터 2010년, 2011년부터 해서 저평가돼 있다 해서 그때 IT 좀 버블이 있었어요. 중소형주 쪽에.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오베이스 같은 경우도 2012년부터의 주가 급등했었고요. 이렌텍뿐만 이렌텍 같은 경우도 그랬고 주가 그러니까 2012년부터 해서 중소형주 IT 버블이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올랐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렇죠? 자화전자도. 올랐던 이유는 이제 갤럭시 시리즈들의 판매 증가. 그 이슈 자체가 언제부터? 갤럭시 S3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갤럭시 S3가 판매량이 엄청나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S3 만드신 모바일 업체 직원들이 보너스를 엄청나게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이후 갤럭시 S3가 정점을 찍고 난 이후 갤럭시 S4가 나왔는데 재미가 없었어요. 잘 아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관련주들이 정점을 찍고서 주가들이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화전자 마찬가지고요. 거의 모든 IT 중소형주들이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현 시점에서 보니까 S4 별로였고 S5도 그냥 그래요. 그리고 2분기, 3분기, 삼성전자 3분기 실적, 2분기 실적 자체도 썩 좋지 않게 나오고 3분기는 2분기보다 더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안 좋은 얘기만 드렸는데 예. 자 바닥에서 이제 상승을 주기 위한 가능성을 이제부터 잡고 있는 게 3분기가 아니라 4분기 때로 잡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도 큰 대형 스크린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이폰이 이제 스크린을 크게 만들어요. 이번에 나오는 것들이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이동 현상도 있을 거고 굳이 이제 전반적으로 또 중국 쪽에서 치고 들어오니까 밀릴 수밖에 없었고 왜 샤오미 하시는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중국 스마트폰 1위 업체. 네. 그래서 상승을 줘도 어디까지 상승을 줄 것이냐 잡아본다면 당장에 급한 매수는 안 나옵니다. 상승을 하기 시작한다면 고점 포인트 3만원부터 해서 지금 절반 까졌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냐면요. 보통 다시 절반까지 회귀를 합니다. 네. 약 2만 2천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 포인트가 선생님 이 종목의 한계점입니다. 근데 또 언제부터 가냐? 3분기 실적도 안 좋아요. 왜? 스마트폰 출시는 9월 달에 되는데 판매는 언제부터? 9월 말이나 10월이잖아요. 그러면 4분기 때 판매가 주로 이루어지니까 그에 따라서 IT 관련주들이 상승을 주는 건데 그러면 4분기 실적 발표는 또 언제? 내년 2월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러면 내년 2월까지 보면 그나마 한 10월부터나 상승을 줄 수가 있겠죠. 이 친구. 보통 3개월 전부터 반등을 주니까 10월이나 11월부터 상승 주면서 천천히 올라간다면 그때 이제 다시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앞으로 1년은 걸려. 1년 좀 뒤로 봤을 때 그제서야 이제 다시 2만원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신 만큼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니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3년도 좋은데 그냥 가지고 가면은 더 이상 만원 이하로 안 빠질까봐 그렇게 좀 염려가 돼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선생님.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간대 밑에 받치는 그 구간대 매물대 자체가 전혀 없어요. 예.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 매물대를 보자면 근데 크게 제가 하락 쪽의 흐름을 안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예. IT 관련주도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도 좀 하락은 제한적으로 나오고 그래도 반등을 주지 않을까. 대신에 조금 더 밀렸다 갈 수도 있는 부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보통 절반 빠지면은 다시 바닥에서 50%까지는 회귀를 하거든요. 보통 주가가. 네. 그래서 22,000원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가에서는 좀 더 밀린다면은 한 12,000원부터 해서 다시 절반 정도 회귀하는 2만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죠. 네. 2만원이요? 네. 아버님. 예, 예. 보유하신 기간만큼 1년 정도 더 보유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오랜 기간 또 들고 갈 자신 있으세요? 아, 예, 괜찮아. 2년도 좋고 3년도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까지 좀 더 기다려보시면 매수가인 근접을 할 것 같은데요. 이상도 멘토님, 다음 반등이 온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고 거기서 나와본다면 다른 대안주까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아, 일단 네, 반갑고요. 예, 예, 예. 예, 사실 뭐 선생님 지금 뭐 100% 들어가 계시는데 뭐 팔 수 있겠습니까? 못 팝니다. 못 파시고. 그래서
파는 게 제일 좋죠. 뭐 파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서 뭐 대안주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아, 그게 조금 아쉽고, 왜 그래도 조금 우리가 승산 있는 게임이냐면, 자, 선생님, TV. 자, 집중하셔서 돋보기 게시판 보세요. 네. 자, 그 숫자라 잘 안 보이실 건데요. 이 부분 때문에 그냥 좀 더 단기적인 반등을 기대하는 겁니다. 자, 통신기기용 부품 가동률 봅니다. 가동률 96.8%. 자, 밑에 봅니다. 기타 부분 90.3%. 총해서 이 회사가 96.2% 지금 가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풀가동입니다. 사실상. 자, 상교대인데 상교대 다 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회사 자체, 아, 그러면 꾸준히 어느 정도는 어딘가 매출처는 가지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망하는 회사 아니구나. 자,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반등 봅니다. 자, 매수가 얼마십니까? 21,700원입니다. 21,700원요? 예. 21,700원. 자, 그 1년 됐어요. 아, 1년 되셨고요. 그 가격대가 힘듭니다. 힘드시고 어떤 가격대까지 보시냐면 요 가격대 보입니다. 어떤 가격대냐? 자, 요 가격대. 자, 상단에 보시면 17,500원, 17,000원 가격대 보입니다.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투매 과정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물량을 모으는 과정, 다시 한 번 더 빠지는 과정, 지금 이미 과매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반등 속도가 조금 빠르게 탄력 있게 붙으면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17,000원에서 17,500원 올라갔을 때 다시 한 번 전화 주세요. 그때 보고 다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단기적인 반등세 17,000원 부근 온다고 합니다. 그 부근 오시면 다시 한번 꼭 전화 주세요. 네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이어서 들어온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SK네트워크 매도해도 될까요? 6932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김선유 멘토님은 매도해 보자,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루 멘토님은 종가상의 9,950원을 주목하면서 가격을 유지해 보자,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네, 6932님 매수가 비중 살펴보니까 9,800원에 1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만원권 부근에서 오늘도 약보합권에 등락하고 있는데요. 김선희 멘토님 먼저 얘기 들어볼까요? 네,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정말 좋은 종목인데 7월 달부터 추세가 좀 바뀌었어요. 지켜줘야 될 구간도 8월 달에 항상 이 친구가 지켜줬던 구간 자체 거의 60일선 부근이었는데 이제 깨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근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옵니다. 만원을 깬다라. 만원을 깬다라. 자, 만원을 만약에 현재창 열어보자면 만원에 지금 10만주 매수 물량이 쌓여있는데요. 매수 대기 물량이. 이거 깨고 내려가버리면 사람들 보통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물량을 많이 줄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사실 구간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걱정이긴 해서 다시 반등을 준다면 그때 다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추세가 있을 때 이 친구가 살아있다면 이런 식으로 추세가 올라가는데 이 친구는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살아있다면 다시 올려놓을 겁니다. 이렇게 11,000원까지 올려놓을 거예요. 추세 하단까지 올려놓을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추세 상단 부분에 해당하는 여기였고 그 다음 포인트는 거의 이 정도 부분인데 그렇죠? 여기 포인트로 다시 올라갈 거라 여기까지. 지금은 약간 좀 불안해요. 그래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일단 빠져 나오셨다가 네. 다시 올라간 다음에 그때 들어가 보는 어떨까? 안전해질 때 수급도 사실 굉장히 좀 꼬여 있는 상태예요. 기관들이 그냥 일괄 매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불안하기 때문에 만 원이 사실 만 원대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조금을 좀 빠져 나오셨다가 다시 나중에 들어가 보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행히 아직은 손실 권역이 아니시니까요. 이쯤에서 이익 실현해 보고 다시 좋은 가격에 매수 타이밍을 잡아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상도 멘토님은 종가상의 9,950원이 지지가 된다면 유지해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만 원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목표가 어떻게 잡고 끌고 가보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게 사실 이익 실현을 하세요. 그냥 이익 실현을 하세요. 예, 이익 실현을 하시고 우리가 반등 추이를 차라리 보고 난 다음에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손바뀜이 이루어졌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거든요. 자, 1300원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탄력있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SK그룹이 제가 뭔가 있던 말씀드리잖아요. 자, SK그룹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다시 한번 더 올라왔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얘네들이 만약에
변수를 조금 더 쓰기 위해서는 이 자리 하단 자리가 조금 보입니다. 자, 9,500원대 그리고 네. 만 원대 보이는데 일단 오늘 종가상까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좀 더 홀딩하시고 그 가격대 벗어난다면 그때는 이익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너진다면 시청자분의 매수가도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요. 잘 포인트 짚어보시고 종가상 잘 확인해 보신 다음에 이익 실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죠. 네, 이번에는 NC소프트 매수해도 될까요? 8595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두 분 다 매수하면 안 된다. 김선희 멘토님 기관 수급 유입 시 매수해보자란 의견이시고요. 이상규 멘토님은 추세는 이미 하락 추세다. 매수하지 말자란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미 담고 계십니다. 16만 4천 원의 비중은 공개하지 않으셨는데요. 추가 매수를 궁금해한다고 합니다. 비중 공개 안 하신 거 보니까 김선희 멘토님께 혼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추가 매수 안 될까요? 자, NC소프트에 제가 차트를 올해부터의 차트를 열어놨어요. 같이 좀 보실게요. 하락 추세죠. 일단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로 주가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그래도 뭐 상단 부분과 더불어서 하단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이 좀 잡혀 있어요. 지금 포인트는 거의 하단 부분의 포인트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는 볼 수가 있어요. 차트상의 흐름을 볼 때.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올라갔듯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고 거의 뭐 같은 뭐 각이라고 표현할까요? 각이란 표현이 조금 웃긴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조금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같은 각죠? 각으로 움직이는 건데요. 그럼 다음 포인트 올라가도록 16만원 포인트 한계점으로 좀 보이긴 해요. 그렇죠? 거의 같은 이렇게 흐름으로 움직이거든요. 같은 각처럼 각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데 그러면 다시 반등을 주는 포인트가 나오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락 추세를 벗어나면서 올라갈 때가 필요합니다.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오고 두 번째 바닥이 나온 이후에 이 큰 4단 추세 자체를 뚫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때 그 포인트가 가장 좋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근데 지금은 그런 포인트 안 나와요. 사더라도 지금 포인트는 아까 보셨다시피 바닥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좀 매수가 필요합니다. 뭐 최근에 계속 매도로 일관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흐름, 외인도 매도였는데 이게 바뀌어야 돼요.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 특히 기관들의 매수가 강하게 체크가 되면서 개인 물량을 빼먹어야 되거든요. 그 포인트가 좀 나오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좀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의 흐름이 나쁘진 않을 수 있지만 확실한 포인트는 조금은 네. 기관 매수 잡힐 때 그때 해보자 이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한 타이밍을 담는 게 중요하겠죠. 기관 매수가 좀 들어올 때 추가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코덱스 레버리지 매도해도 될까요? 6808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두 분 다 매도하지 말자. 김선희 멘토님 2100포인트까지 지켜보란 말씀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 휴가 갔다 오세요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매수가 비중 살펴보니까 11,960원에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수익권이신데 오늘 약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나요? 추석도 지나고 좀 휴가도 갔다 오면 지수가 좀 갈 수 있을까요? 9월에 좀 발산하는 시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갈 겁니다. 갈 거고요. 우리가 항상 불안해하는 시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11,950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가격대 일단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요. 지수입니다. 지수 포인트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바뀜이 이루어졌던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매수 급소 자리고요. 지금 그러면 얘네들이 이 자리에서 무턱대고 그 많은 물량을 팔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이까지 매수를 그만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거시적인 부분 그리고 시장을 크게 봤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큰 매수세가 저는 들어왔다고 보고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도 상방입니다. 네. 무조건 크게 이어질 수 있고 자 시청자님 코덱스 레버리지를 시청하신 시청자님 이거를 단기적인 부분 9월달 안에는 꼭 이익 실현을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요 연말까지 좀 더 길게 한번 들고 가보십시오. 어차피 은행 이자 지금 2.4% 채 안 된다고 어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이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해서 매도세를 보인다고 뉴스 넣었고 개인만이 사고 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개인들의 심리를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결국에는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말까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뉴스에 휘둘리지 말아보시고요. 연말까지 그냥 굳건히 들고 가보시면 높은 승률 안겨드린다는 말씀이니까 좀 더 보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청자 상담은 여기까지 끝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선상클럽 빠르게 한 시간 달려왔는데요. 말하는 도중에 외국인 다시 한번 순매수 전환해주면서 지수가 많이 회복한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2069선까지 올라와줬는데요. 마감은 좀 기분 좋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선상클럽 오늘 김선유 멘토의 무료 방송은 없고요. 대신해서 이상노 멘토님께서 계속해서 무료 방송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선상클럽이 끝난 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